이번 영상의 주제는 저염식 다이어트, 나트륨과 체지방 증가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댓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문이 올라왔어요. 다이어트를 할때 탄수화물과 지방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나트륨은 체지방을 증가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나요? 단지 수분을 빨아들여서 부종을 만드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때 나트륨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로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트륨을 많이 먹어서 몸 안에 있는 나트륨 양이 늘어나게 되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몸 안에 수분의 양이 함께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을 짜게 먹을 경우에는 나트륨 양이 늘어나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체수분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실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다고 해요. 우주 탐사 여행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러시아 우주 비행사분들 대상으로 소금의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늘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물을 많이 마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대다수가 소금의 섭취량이 늘어났을 때 오히려 갈증은 줄어들고 음식이 먹고 싶은 공복감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몸 안에 있는 나트륨 양이 늘어났을 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체수분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 체수분은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분을 만들어내는가 봤더니,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을 연소시켜서 수분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연소될 때 물이 생성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합쳐진 유기화합물이고,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둘다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는 산소와 결합했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 과정 때문에 이게 불이 타는 연소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방 연소 혹은 지방을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일을 얘기를 해드리면, 이 화학식이 알려지면서, 아니 그러면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소가 있는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 연소가 되고, 산소가 없는 무산소 운동은 지방 연소가 안 된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산소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졌었어요. 이론적으로 말이 되죠. 그런데 애초에 호흡을 하나도 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보통 무산소 운동이라고 부르는 운동들도 한 10초 정도 잠깐 숨을 멈추는 무산소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뒤에 호흡을 하니까 유산소 운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유산소랑 무산소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심장 박동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 해서 고강도 운동, 저강도 운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뭐 어쨌든 요런 내용이 복잡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낙타 생각하시면 돼요. 낙타. 낙타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낙타 등에 있는 혹에 대량의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지방을 분해해서 수분을 얻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나서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나트륨 양이 증가하게 되면 체수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방을 연소시킨다고? 그러면 짜게 먹으면 짜게 먹을수록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고 많은 양의 지방이 연소가 된다는 거니까 음식을 짜게 먹을수록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트륨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영상 초반부에 설명을 했었는데,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갈증이 줄어들고 식욕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체지방을 연소시켜서 수분을 얻었기 때문에 갈증은 줄어드는 거고요. 연소된 체지방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공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이제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데, 나트륨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체지방이 연소가 됐다. 그럼 체지방을 보충하기 위해서 식욕이 증가했다. 그리고 증가된 식욕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었더니 체지방이 복구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나트륨을 많이 먹는다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여기까지 듣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트륨 많이 먹고 체지방을 많이 연소시킨 다음에 그 뒤에 오는 공복감은 그냥 참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다이어트가 가능할까라는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몸의 어떤 대사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식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의지로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이 못 참고 음식을 먹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그냥 참으면 된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음식 먹고 싶은 거 그냥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 누구나 다이어트에 성공할 겁니다. 근데 그걸 참아야 되는 걸 알고 참으려고 하지만 참지 못하고 먹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불필요하게 생긴 식욕을 없애는 게 1번인 거예요. 먹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왜 먹고 싶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걸 없애는 게 중요하니까 사실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과하게 먹고 있다면. 그죠? 요 영상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상단에 해당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링크 클릭해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불필요하게 많이 먹고 있던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였다. 그렇게 되면 나트륨 증가로 생겼던 식욕 증가가 없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식단을 지키기가 좀더 쉬워지는 거고, 몸의 나트륨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에 머물고 있던 수분의 양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수분의 무게만큼 체중이 줄고 신체 사이즈도 줄어요. 그래서 과하게 먹고 있던 나트륨을 줄였더니 불필요한 식욕의 증가도 없어졌고, 체중도 줄고 신체 사이즈도 주네. 그래서 이제 나트륨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는 인식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체지방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줄어든 식욕이라는 거는 애초에 이제 나트륨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게 줄어든 거니까 그냥 원래 위치에서 올라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인 거고, 수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지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나트륨을 과하게 먹고 있으면 다이어트에 안 좋은 건 맞아요. 몸에 수분량이 늘어나니까 체중이 늘어나고 신체 사이즈가 부어오르고 불필요한 식욕이 생기니까. 그래서 많이 먹고 있는 걸 줄이는 건 맞는데, 적게 먹는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른쪽 상단에 다음 2부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을 텐데, 2부 영상에서는 저염식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추천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기는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